민주당 당사 모습 보시지요. 자, 뭐 9시 반으로 예상이 돼 있었나요? 그 지금 최고위가 열려야 되는데 농내의원 때문에 농내의원 농성 때문에 지금 결국 최고위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. 지금 이 장면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이쯤 되면 어제도 이런 단어 많이 나왔는데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 다른 선택을 할까? 아, 다른 선택을 전제로 지금 두 분, 이곳 패널 두 분께서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. 그러니까 당위론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. 당위론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럴까? 지금 이 상황입니다. 근데 아닌 것 같아요. 어제요.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자, 민주당 일부 의원들부터 강한 항의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. 저게 뭐냐? 셀카를 찍어달라고 했나 봐요, 의원들이. 물론 이재명 대표가 찍자고는 안 했을 겁니다. 앞으로 뭐 총선 과정에서 저렇게 당대표랑 사진 찍는 게 선거운동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죠. 와서 셀카 좀 찍어주세요 했는데 환하게 웃으시면서 셀카를 찍어주고 있습니다. 지금 옆에서는 지금 공천 탈락한 의원들이 그리고 최고위 열리는데 최고위에도 못 가, 의원총회에도 못 가고 의원총회에서 떠나는 최고위원을 향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을 향해서 아니 어디 갑니까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 판에 셀카를 찍어준다. 어떻게 보세요? 이게 사실 정말 너무나 지금 상황하고는 안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죠.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저께 의원총회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얼마나 이 공천 방식에 대한 불만과 고성까지 많이 나왔습니까? 그리고 정작 정말 대표가 나와서 해명해야 될 그 자리에 이 대표는 참석 안 했거든요. 예. 그날 재판이 있던 날도 아니었고. 그래서 뭐 기자들이 그 원내 대변인한테 대표 왜 안 나오셨냐, 어디 계시냐, 그러니까 본인도 모른다. 일정에 대해서도 뭐 내가 모르니까 답할 수가 없다. 그렇게 그 하면서. 네, 정말 어렵고 힘든 자리는 피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, 또 정작 이렇게 의원들하고, 물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먼저 셀카를 찍자고 한 건 아니고 선거용으로 필요해서 의원들이 요청했을 경우가 많다고 봐요. 그렇지만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셀카를 찍는 모습은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나서서 대답해야 될 어렵고 힘든 자리는 피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요. 한쪽에서는 지금 공천 탈락해서 탈당을 한 사람이 벌써 두 명이나 현역 의원이 최근에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? 한 분은 농성하고 있고. 그런데 아, 의원님 셀카요. 아, 웃으세요. 과연 이 장면. 자, 어제까지 한 몸이 됐던 의원들이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공천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만 정작 지금보다 더 폭발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뇌관은 아직 안 터졌어요. 출마 뜻을 굽히지 않는 이 사람에게는요. 사실상 이제 최후 통첩도 간 것 같다고 합니다. 제가 성동으로 가기 전에 여러 번 종로도 좋고 용산도 좋고 이 정부의 가장 책임 있는 사람과 붙고 싶다. 할 수만 있다면 한동훈과 붙고 싶다. 이렇게까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저로서는 또 기다렸고요. 다만 이제 시간이 계속 기다려주는 건 아니니까 그 시효가 다 했고 당이 저는 거의 마지막 날에 가서야 예비후보 적격심사 신청서를 넣었거든요. 임종석 예비후보와 성동 지역의 당원들 또 우호적인 관계단체 지지자들이 정말 혼연일체가 돼 있거든요. 저는 지금에 와서 다시 어디로 가라 하는 거는 저는 지금은 불가능하고 성동 지역도 지금 다른 사람이 와서 과연 선거를 치러낼 수 있을까. 자,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어떻게 된다고요? 네,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민주당이 이 이름의 오늘 이 중구 성동갑의 제3의 인물을 전략 공천하면서 이 아무래도 임종석 전 실장이 자연스레 컷오프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예, 이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이 중성동갑은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됐다면서 다른 인물을 전략 공천해서 임 전 실장이 자연스레 컷오프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이 민주당은 그동안 임종석 실장에게 이 민주당 험지인 송파갑 출마를 타진 해왔지만 임 전 실장이 지지기반이 있는 중성동 갑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한 바 있습니다. 아까 뭐 그 많은 전직 총리들까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민주당 원로들이 다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공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. 얘기하지 않는 사람 뭐 한 두 명 정도 제가 이제 고르자면 이해찬 전 대표한테는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것 같아요. 이해찬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어요. 뭐 그분은 그렇다 쳐도 문재인 전 대통령,
임종석마저 죄송합니다 표현이 날린다면 침묵할까요? 글쎄요 뭐 입장을 표명하시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굳이 입장을 표명하시지 않아도 전 임종석 신장을 아예 배제하게 될 경우에는 뭐 중도층 그리고 민주당 중도층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께서 뭐 입장을 표명하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근데 지금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오늘 제가 다른 언론사에서 왕규배 공관위원장이 다음 주 월요일쯤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에 예. 관해서 아마 전략공관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. 근데 지금 송파가 저도 임종석 전 실장이 중구성동갑에 나가시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 거기는 이미 당원 단계에 따라 전략 선거구로 정해진 곳이었기 때문에 다만 송파갑을 제안한 것은 좀 무리가 아니었나. 왜냐면은 송파갑 지역구는 추미애 전 장관에게도 얘기를 했다가 거부한 곳 아닙니까? 그곳을 똑같이 임종석 전 실장에게 저는 제안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 전 장관도 뭐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 전 실장 역시 비슷한 형태의 좀 그 이 중진급이 가서 해볼 만한 지역구를 두 분에게 동시에 같이 드려야지 임종석 전 실장만 배제할 경우는 전 친문 진영의 지지층이 많이 이탈할 거기 때문에 그런 글쎄요 그 내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두 분의 추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민주당이 좀 중도층도 흡수하면서 총선 승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서울에 안 사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말씀이시라 쭉 짧게 말씀드리면 송파갑이라는 게 지금 현재도 김웅 의원이 물론 출마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고 강남 3구에 하나고 전통적으로 지난 그렇게 국민의힘이 졌다는 지난 총선에서조차도 이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추미애보고 가라고 해도 추미애도 안 간다고 하고 임종석이 가라고 해도 임종석도 못 가는 지역인데 왜 보내느냐 이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. 자 문제는 왜 임종석은 끝까지 이렇게 안 준다는 거냐라는 건데요. 교수님 박용진 의원도요 하위 10%까지 설마 이 정도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심 신청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심조차도 안 받아줘요. 정말 탄호합니다. 박용진. 자 임종석도 탄호해요. 자,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당을 이끌어갈 때 총선 이후에 잠재적 경쟁자쯤 되는 분들은 박용진, 임종석은 절대 안 된다. 이런 걸까요? 어떻게 분석하십니까? 글쎄요. 저도 처음에 박용진 의원이 속보로 뜨면서 밑에 이제 하위 10% 이렇게 됐길래 저는 그거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. 정말로. 걔가 뭐 그분하고 무슨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용주 의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글쎄 민주당 뭐 아주 절대적 민주당 지지자 이런 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른바 중도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저분들은 좀 이른바 고퀄리티 아닌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저 의정활동도 잘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분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위 10%, 20%라면 그러면 나머지 정말로 분들 80%, 90% 분들은 얼마나 의정활동을 잘하고 아니, 교수님 죄송합니다. 그런가? 말씀 중에 지금 네네. 이재명 대표가 이 자리 옮긴 최고위 회의에 들어갔어요. 무슨 얘기를 혹시 하는지 잠깐만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. 죄송합니다. 자, 이재명 대표 지금 회의 장소를 옮겼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어떤 얘기부터 할지 지금 표정은 평소와 다름은 없어 보입니다. 오늘 혹시 뭐 중대 발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급하게 자리를 옮겨서 이곳에 온 것 같습니다. 자 어제까지만 해도 이재명 당대표의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.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.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. 먼저 이게 비좁은 공간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매우 불편을 끼쳐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정말로 가까운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노웅래 의원께서 공관위 결정 때문에 지금 회의장을 회의실을 차지하고 계셔서 부득이 이곳에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.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.
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의 입장에서도 모든 분들을 다 공천하고 또 함께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아마 노웅래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. 또 노웅래 의원뿐만이 아니라 경선에서 또 탈락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심사에서 배제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예 경선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때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한 분들 모든 분들이 가슴 아플 것입니다. 그분들의 심정을 뭐 100% 다 헤아리진 못하겠지만 그 안타까움과 원통함 또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나 또 그 불가피함도 이해하고 또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궤변을 또다시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. 네, 지금 이 시각 민주당 최고위 당사에서 국회 대표실이 아닌 원래 회의를 하던 곳이 아닌 임시로 저렇게 옮겨서 최고위가 시작됐다는 점 바로 노웅래 의원의 항의 때문에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.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노웅래 의원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기존의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. 아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.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 어떤 공천 방식, 아까 뭐 말씀하신 다른 분과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시죠. 네, 뭐 하니까 공천에서 늘 잡음이 있죠. 어떤 때도 뭐 조용히 공천에 탈락한 분들이 한 번도 항의하지 않고 넘어가는 적은 없습니다. 늘 있는 얘기인데. 그러나 그야말로 그 탈락한 사람들이 항의할 때 저분 정도는 탈락돼야지 라는 그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? 그야말로 노웅래 의원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컷오프 좋다고 생각합니다.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뇌물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분을 예를 들어서 뭐 단수 공천한다든가 공천한다든가 하면 안 되죠. 근데 문제는 뭐냐입니까? 기준이 일관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. 저분 정도 뭐 좋다. 그러면 다 묻지 않습니까? 노웅래 의원도 묻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? 라는 걸 묻고 있는 거니까 예. 일관성이 있고 설득력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박용진 의원이나 김영주 의원 정도가 하위라면 나머지 그럼 90%, 80% 의원들은 그분들보다 훨씬 더 의정활동을 잘했다는 것이냐 국민들이 보기에 그분들 나머지 뭐 80%, 90%가 훨씬 더 그분들보다 설득력 있는 의정활동을 했느냐 예. 이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알겠습니다.